일단은 초반 공 배치가 상당히 난해하게 연결되면서 마티논에 이어서 타이푼 선수 역시 조금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본선 경기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 이후에 어느 정도 수비적인 부분 생각하죠. 예. 마르코 자네티 예선 D조 1위. 하이런 22개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이번 경기에 아직까지는 최고의 하이런인데, 자니티 선수 느낌만 찾는다면 그 이상의 하이런도 가능합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경기의 첫 득점 자네티가 3쿠션, 빈쿠션 공격을 통해 만들어줬습니다. 네, 예선 경기 때 좋았던 그 느낌을 본선 시작부터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네티 선수 지난 대회 결승전에서 쿠드롱 선수를 향한 정말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면서 뒷선수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오늘 허정환 선수가 일단 전반전 자네티의 뒤쪽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 허정환 선수가 잔티 선수의 디펜스를 잘 이겨낸다면은 전반전까지만 너무 많이 뒤처지지 않는다면은 오늘 또한 후반전 기대되거든요. 예. 일단은 2점과 함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 그랜드 힐튼 호텔에 많은 관중분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경기를 하는 맛이 조금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중 없는 스포츠 매력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바깥 돌리기 얇게 갈것 같은데요. 코너 타고 5쿠션 진입하는데 지금은 짧아졌습니다. 네, 두께 설정에서 살짝 미스가 나왔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허정환 선수 첫 번째 이닝 돌입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하이런 8점과 함께 싸메 시돔 선수를 뒤집으면서 I조에서 1위로 본선에 살아남은 허정환 선수입니다. 첫 번째 기회 밖으로 대회전 갑니다. 득점! 어제 마지막 경기에 패자부활전 허정환 선수의 전반전은 다소 냉담했거든요. 예.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선 첫 경기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보여질 겁니다. 두개 적구 모두 레일이 붙어 있는 상황. 좋은데요? 안으로 대회전. 연속 득점! 네. 허정환 선수의 경기력을 볼때 보면은 부드러움이 잘 전달될 때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시작에 2득점. 나쁘지 않은 출발이고 이 느낌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전반전 자네티 선수의 다음 볼을 받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공격력이 앞서지면은 그렇죠? 자네티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 생각할 겨를이었거든요. 일단은 시작부터 3연속 득점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구의 속도 조절에 탁월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계속 바깥 돌리기 부드럽게 갑니다. 4연속 득점!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이닝에서 공들을 잘 풀어가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혼 선수와 타스테미르 선수의 무득점 이후에 허정환 선수 비록 1이닝이지만은 이 1이닝을 본인의 조금 더 여유 있게 갈수 있거든요. 빈 쿠션 공격. 좋아요. 직접 들어갑니다. 연속 5득점 출발. 그리고 공까지 너무 예쁘게 서는데요. 네. 뭔가 다짐을 하고 본선 경기에 출전한 것 같습니다. 어제 패자부활전에서
여차하면은 마지막 경기가 될 뻔했거든요. 예. 그러나 후반부에 3이닝의 집중도가 지금 이 자리에 허정환 선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 자, 그러나 여기서 바깥 돌리기가 살짝 벗어나면서 조금은 마지막 공격에 아쉬움이 남는 허정환입니다. 5득점으로 출발합니다. 선택과 일적구 두께 모든 게 완벽했는데 보시면은 내 수구가 조금 빨라요. 빠르다는 거는 원쿠션이 일적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쿠션에서 튕겨 나오는 힘이 조금 힘이 많이 전달됐거든요. 아, 정말 아쉬운 바깥 돌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닝 진입합니다. 옆 돌리기를 시도한 마티논 선수인데요. 조금 길어집니다. 아, 두 이닝 연속 공타. 요즘에 마티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아직은 마티논 선수 시작은 점잖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다시 데미르.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 네. 자, 지금 일단 1, 2번 주자인 혼과 타스데미르가 모두 득점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하고 있는 네 선수 모두 최고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긴장감을 이겨낸 빅캐치기 가죠. 부드럽게 보내면서 쿠션 만들어냅니다. 정교함과 노련미만큼은 자네티 선수를 능가한 선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부드럽게 내 수구의 힘이 조금만 더 셌다면은 분리각이 좁아지거든요. 예. 아, 작게 빠질 수도 있었는데 적절한 내 수구의 힘 배합까지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먼쪽 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짧게 코너 타고 짧게 떨어집니다. 오, 길었어요. 네. 일단 허정환 선수 함께 출발하는 세 명의 선수들이 출발이 뭐 그렇게 신통치는 않습니다. 본선 1경기 또한 끝까지 알 수 없는 마인드로 겁니다. 허정환 횡단. 자, 마지막. 아하. 두 번째 이닝 공타 기록하는 허정환. 원쿠션과 투쿠션 이 내려오는 각도에서 당점이 조금은 더 줬어도 되는 건데 반팀만 더 줬어도 내려갔을 건데 아, 허정환 선수의 당점 조절 살짝 미스했습니다. 아직 득점이 없는 마틴 혼. 리버스 엔드 공격을 시도합니다. 됐어요. 알맞은 힘 조절 보여줬습니다. 서바이벌 대회 1회 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했었던 마틴 혼. 2, 3회 대회는 불참한 이후에 네 번째 대회에서 다시 한번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부드럽게 가죠. 이번에도 리버스 핸드 받아줍니다. 연속 득점. 네. 마티논 선수 또한 공격력이 잘 이루어질 때 보면 수구의 컨트롤 그리고 힘 배합 이적구 맞고 나서의 수구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자, 밖으로 키스가 났어요. 이런 부분이 2득점. 이런 부분이 조금은 마티노 선수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금 강해야 할 때
내 수구의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빼내야만이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키스를 피할 수 있는데 아 너무 부드러워요. 예. 마틴은 2득점 아직 득점 없는 선수 타이푼이 유일합니다. 뺏겨치기 첫 번째 득점 만듭니다. 전날 예선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타이푼 선수는 서바이벌 마스터즈 경기 룰을 알고 있지만은 전혀 다음 선수를 압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안 좋은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행운이 함께합니다. 네. 연속 득점. 이렇게 되면 안 좋았던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 타스테미르 선수의 대반전 또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5 쿠션으로 들어가야 할 공이 지금 4 쿠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아, 그러나 또 다시 키스가 났습니다. 타스테미르 2점. 아직까지는 본인의 수구 그리고 1, 2 적구의 컨트롤에 조금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예선전 때는 자네티 밖으로 부드럽게 보냅니다. 일단 1점. 한 점. 자네티 선수는 사실 이 서바이벌 대회의 굉장한 강자였죠. 첫 대회 4위 그리고 두 번째 대회에서도 준결승 진출. 지난 대회에서는 정말 아쉽게 우승을 놓치면서 2위에 올랐던 자네티 선수입니다. 우승 타이틀 꼭 거머쥐겠다는 굳은 의지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옆돌리기. 출발은 불안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접구 딱 맞을 정도의 힘배합. 득점.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구의 속도를 보면은 수구의 속도와 거리상의 이 조절력만큼은 정말 탁월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적구가 마지막에 조금 두껍게 맞았어야 되는데 조금 얇으면서 키스 절묘하게 빠졌습니다. 대회전 내려가는데 조금은 깊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자네티 선수 다음 선수는 이렇게 빈 쿠션 많이 쳐야 됩니다. 코너 타고 내려갑니다. 오, 득점! 형이 따랐어요. 어느 정도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3 쿠션으로 보지 않고 길게 비껴치기로 맞아도 되고 5 쿠션으로 맞아도 되거든요. 키스 조금 길었다 싶었어요. 그러나 키스에 의한 득점. 아, 산뜻했습니다. 그리고 빗겨치기로 연속 득점 노립니다. 맞을 공간이 없습니다. 네. 연속 득점. 허정환 선수의 이 서바이벌 대회 최고 기록은 본선이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첫 번째 준결승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허정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적구 위치가 워낙 좋거든요. 예, 들어갑니다. 네, 연속 3득점. 쉽지 않은 빈 쿠션 공격 이후에 계속해서 득점 행진 이어갑니다. 첫 경기에서 보름달 선수의 후반전 집중하는 과정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거든요. 허정환 선수는 그 에너지를 전반전에 모두 쏟아내야 됩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막아냅니다. 허정환 3점. 한 수만 더. 전반전
이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좁은 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안으로 대회전. 아, 마르코 마티노 선수 상당히 어려운데요. 애를 먹고 일단 배치도 공 3개는 같은 자리에 안 쓴다는 쓰리고션 경기인데 예. 그만큼 모든 공격력은 응용에 의해서 득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예, 타이푼 선수도 아직까지 테이블 적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잘 될 때 바깥 돌리기, 옆 돌려치기 어느 정도는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타스테미르 세계적인 빈 공간을 찾아가는 거죠. 마르코 자네티의 네 번째 이닝 공격. 안으로 포쿠션 공격. 이번에도 힘 안대가 잘 되고 있는데요. 짧아집니다. 그러나 들어갔습니다. 허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득점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빠졌다면은 또 상당히 애매한 배치 제공받거든요. 지금 자네티 선수가 수비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자네티 선수 당구도 잘 치지만은 당구 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선수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주는 선수거든요. 예. 그만큼 멘탈이 약하면은 바로 무너집니다. 허정환 선수의 멘탈이라면은 충분히 마르코 자네티 선수 이겨낼 겁니다. 옆 돌리기 가볍게 3연속 득점.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얇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회전을 조금은 아끼고 이렇게 득점이 돼야만이 빨간공 위치 코너 입성 본인의 의도. 남은 시간을 흘끗 확인한 이후에 다시 준비 들어가는데요. 고민이 돼요. 자, 타임아웃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네. 부분일까요? 네, 원쿠션 바깥 돌리기. 자, 이 좁은 공간에 쓰리쿠션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상당히 원쿠션에서 투쿠션을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예. 조심스럽게 횡단도 한번 예상해보고요. 아, 오, 아, 지금은 오, 완벽한 행운의 샷입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완벽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역회전을 주고 대회전을 노렸거든요. 바깥 돌리기. 아, 키스가 나면서 본인의 수구의 공이 아, 이 적구를 찾아가네요. 아, 이런 또 행운의 또 당구 경기 참 재밌죠. 자, 지금 한 차례 뭔가 분위기, 경기장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키는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행운의 샷 이후에 장타로 이어질지. 들어갑니다. 5연속 득점. 자네티와 허정환은 40점대, 그리고 마틴 혼타스데미르는 이제 10점대까지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본선 두 번째 조 경기입니다. 원래 있는 빨간 공을 일적구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석 플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일적구는 가까운 데 있는 공을 선택해야만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데. 자, 지금은 옆 돌리기 실패. 하지만 행운의 득점 이후에 한 점을 더. 득점 될까봐 주시하고 있는 심판에게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다는 표현을 했죠. 예. 너 심판에게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다는 표현을 했죠. 예. 자, 허정환 선수 또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밖으로 직접 맞아야 되는 공인데. 오, 맞았어요. 예, 득점입니다.
와. 공격한 허정환 선수마저 득점이 되는 장면을 놓쳤거든요. 아, 다행스러운 거는 심판이 가까운 데 위치에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저는 느린 화면으로 봐도 모르겠는데요. 묻었습니다. 예, 심판의 매의 눈으로 묻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방금 지나가는 광경은 심판만이 알아요. 타임아웃. 자, 그렇죠.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허정환 선수의 타임아웃은 심판이 아는 정말 깻잎 껍질 그 정도로 묻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타임아웃 이후에 이번에는 안 맞았나요? 아, 심판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 안 맞았습니다. 아, 이번 또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옆돌리기를 시도했던 허정환인데요. 아, 지금은 테이블에 파란색이 보이네요. 맞지 않았네요. 예. 이제 이닝 접어듭니다. 자, 강한 회전. 안 들어갔습니다. 네. 마티논 선수가 지금 다섯 번의 이닝 가운데 네 번을 공타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시나요? 마티논 선수가 바깥 돌리기를 끌어쳤거든요. 그러나 내 수구에 힘이 빠지면서 회전이 풀려버렸어요. 예. 타이프는 어떨지? 밖으로. 그만큼 선수들은 공격하기 전에 제일 먼저 두께 설정, 그 다음에 당점 조절, 그리고 본인의 수구의 스피드에 의해 득점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나 셋 중에 하나만 컨트롤이 안 되면은 득점이 어려워집니다. 예. 지금 보신 이런 바깥 돌리기 끌어치기 상당히 예민한 피치거든요. 자, 끌어서 강한 회전. 스리쿠션 이후에 네. 득점. 타이푼 선수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타시테미로 선수 또한 바깥 돌리기 조금만 힘이 약했다면 또 길게 형성되거든요. 완벽한 힘 배합과 회전력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타스테미르 선수는 공격을 한번 할 때는 정말 태풍처럼 몰아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득점. 조금은 행운이에요. 3점. 3쿠션과 돌아오는 6쿠션까지 같이 본 공격인데 바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얇게. 제가 본 3쿠션 가운데 이적구를 가장 세게 때린 것 같아요. 그만큼 화끈한 선수죠. 예. 예선전 F조 2위를 차지하면서 하이런 12점을 기록한 바 있는 타이푼 타스테미르. 두뱅크. 지금은 벗어납니다. 이런 과정은 뱅크샷이다 보니까 조금 더 두꺼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실패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운 투뱅크 공격이었습니다.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타임아웃을 한 차례 요청한 바가 있는 자네티 선수인데요. 아직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장 단으로 가는 덤프샷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더블 쿠션에서의 자네티 선수 수구 컨트롤은 너무 좋아요. 약원 팁에 회전을 주고 역회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두께를 이용한 밀어치기. 동호인분들도 당구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분들도 이 더블 쿠션 장장 단으로 내려가는 더블 쿠션을 잘 활용한다면 리버스 공격
상당히 어려운 패치가 많이 오거든요. 예.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옆 돌리기 연속 득점. 자, 자네 뒤에 연속 득점. 이제는 마티논 선수 점수가 10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의 모습. 어제 펠리아 부활전에서 가까스로 올라와서 준결승까지 지금 현재 진출했죠. 예. 네, 또다시 마르코 포지션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22점 치는 가운데 그렇게 세게 친 공격이 없었거든요. 예. 그만큼 수구 컨트롤을 해가면서 일적구 위치 설정 모든 게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 22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 대회전 갑니다. 내려오면서 무난하게 득점, 4연속 득점. 대회전, 바깥 돌리기 대회전은 이 원쿠션까지 내 수구를 어떠한 당점으로 보내느냐 설정에 대해서 완벽함만 주어진다면 큰 무리 없이 성공하거든요. 대회전이라 해서 너무 강한 스트로크를 이용하면 마지막 4-5 쿠션에서 조금은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 점 꼭 주의해야 됩니다. 좁은 틈을 빠져나왔는데 너무 강했어요. 그 좁은 틈을 한 번 더 빠져나왔습니다. 네. 조금은 과하게 스트로크를 사용했는데 서정환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상 허정환 선수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키스만 그러나 여기서 키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득점을 위해서는 일적구 많은 두께를 사용해야 되는데 3쿠션 4쿠션 어느 정도 설정된 자리거든요. 약간 운에 본인의 수구를 맡겼어요. 그러나 행운이 따르지 않고 키스. 항상 3쿠션 경기는 키스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 자, 앞쪽 경기에서 본선에 준결승에 진출한 브롬달 선수 9점까지 떨어졌던 점수를 극복하면서 후반전을 정말 자신의 후반전으로 장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8점까지 떨어졌던 마티논 일단 한 점 만들었습니다. 구드롱 선수는 전반전의 디펜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자, 공간이 네. 충분했습니다. 연속 득점. 10점 차이거든요. 경기는 어떻게 전개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반전에서 어떠한 선수가 집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마지막 쿠션 맞고 득점. 네. 마티논 선수의 공격력은 자세히 보면은 예. 완벽한 수구의 힘. 그렇죠. 자, 바깥으로 짧게 가는데요.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순번으로 보면은 허정환 선수가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후구, 그 다음에 후반전에서는 마티노 선수의 후구거든요. 정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타스데미르가 첫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빗겨치기 길게 갈 수 있고 너무 이적구 위치가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공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와, 이거는 반대편으로 또... 돌아서 갑니다. 아, 하지만 돌아나갑니다. 이 또한 이 접구 오른쪽에 위치한 그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타스테미르 선수 약간의 변칙성 공격을 시도했어요. 예. 길게 끌어서 리버스 공격. 아, 정말 탁월했습니다. 들어갔다면 정말 멋진 환호의 박수가 많이 나왔을 건데. 득점 실패하면서 이제 자네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횡단. 오, 밀렸어요. 마지막 돌아 나가면서 자네티도 오늘 경기 처음으로 공타를 기록합니다. 네. 또 상당히 어려운 멀리 흰 공과 빨간 공 얄미울 정도로 디펜스 들어오는데요. 공격 그 모든 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버릇처럼 안으로 대회전 출발합니다. 자, 이곳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자, 일찌감치 선수들은 초크를 때리면서 좋은 샷이라고 박수를 보내주었는데요. 끝까지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선수들은 첫 쿠션 맞으면 바로 초크를 쳐줘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그 회전력과 두께 설정에서 완벽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더블 쿠션 가는데요. 올라가면서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연속 득점. 허정환 선수 또한 완벽하게 득점을 위한 공격도 좋지만은 이렇게 득점과 수비를 겸한 공격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자세, 심지어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 상황. 안으로 돌렸습니다. 좋아요. 올라가는 공이 정확하게 흰 공을 향해 득점. 본선 경기에서 전반전 허정환 선수 상당히 어려운 배치 계속 풀어내고 있거든요. 예. 바깥 돌리기 얇게 가야 됩니다. 먼저 빠져나왔고요. 코너로 진입. 연속 득점. 네.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깥 돌리기. 이제 공까지 조금 풀려가고 있는 허정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 2위까지 준결승에 진출하는 본선 경기. 네. 바깥 돌리기는 내 수구가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라 옆돌려치기로 전환했죠. 1적구 코너에 몰아놓고 2적구를 향해 올라갑니다. 득점! 이후에 빨리요. 그러면서 다음 또 옆돌려치기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고민할 여지조차 없는 옆돌리기. 그렇죠. 코너로 곧게 내려갑니다. 6연속 득점! 네, 좋아요. 계속 풀려가고 있는 허정환 선수. 자, 이번 이닝 하이런을 기대해 볼 만한 허정환 선수고요. 자네티를 역전한 여섯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짧게 끌어치기. 자, 키스 배지 시키면서 좋아요. 내려갑니다. 허정환 또다시 득점. 하이런 7득점. 이렇게 힘을 잘 살려주면은 다음 포지션 또한 완벽하게 형성됩니다. 자네티 선수는 상대방 치고 있는 허정환 선수에게 시선을 흐트러뜨리겠다 하는 약간의 의도도 있거든요. 예. 흔들려선 안 되겠습니다. 네, 허정환 그러지 않고 안으로 좋습니다. 8연속 득점까지 성공. 허정환입니다.
하고 앞에 있는 하얀 공을 먼저 맞춰서 바깥 돌리기 3쿠션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선택을 바꿨어요. 네, 빨간 공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4쿠션까지 바라볼 수 있죠. 길게 아, 빈 공간 들어갔습니다만 키스 났어요. 여기서 키스. 하지만 8득점을 통해서 선두로 치고 올라가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네. 아, 이번 공격 다소 첫 득점이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거든요. 안으로 길게 예. 대회전 아, 무난하게 득점하면서 8득점. 아, 그리고 서정환 선수의 수비도 만만치 않아요. 네. 지금이야 뭐 키스가 나서 그렇습니다만 마티논 선수가 쉬운 공을 받질 않습니다. 그만큼 네 선수 모두 상당히 수비적인 부분 많이 이루어지죠. 자, 원뱅크로 약 원팁 정도의 여계전을 주고 여기서 이 3쿠션에서 올라올 정도의 여계전 원뱅크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살짝 역회전이 들어가는 네. 원뱅크 샷 딱 온 갑니다. 아, 뒷공 맞았는데요. 자, 뒷공에 맞으면 계획과는 다른 결과. 네. 원팁에 공략할 수 있는 공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마티노 선수 작년에 월드컵 챔피언 타이틀 가져갔던 선수거든요. 지금 많은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타스데미르도 공타예요. 네. 지금 혼과 타스데미르가 지금 전반이 끝나가는 상황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스데미르 선수 이번 실수는 정말 크거든요. 충분히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옆돌려치기였는데 아 너무 허무하게 실수하고 말았는데요. 예. 하지만 자네티 선수에게 건넨 공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되돌려치기 갈 것 같은데 강하게 밀어서 약간 예술구스 오 횡단으로 갔어요. 자 횡단으로 하지만 마지막 돌아나갈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마지막 쿠션에서 단쿠션에 진입했어야 되는데 아 살짝 휘었죠. 그만큼 미는 힘이 너무 강했어요. 아 또 득점이 됐다면은 또 화려한 득점 아 기대해볼만 했는데 일단은 혼과 타스데미르가 9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있는 표정 자네티가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두 허정한 전반전 2분 남아있습니다. 두렵게 리버스 핸드 포쿠션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아, 좋습니다. 태조의 컨디션으로 오늘 전반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정환 이제는 1분 40초 허정환 선수 여기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게 조금 더 득점 3등과 약 3점만 더 친다면은 60점 넘는 점수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거든요. 자, 빈 공간으로 세워서 집어넣습니다. 올라가나요?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허정환 선수 이제는 어느덧 안정된 공격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마인드 컨트롤이 이제는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배치도 차분하게 잘 소화해내고 있죠. 자, 준결승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의 모습. 브롬달 앞쪽의 아스퍼스. 자, 옆돌리기. 이 공까지도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3위 연속 득점.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이닝이 마지막 이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입사각 반사각만 이용한 옆돌려치기. 이렇게 짧은 각도의 이 옆돌려치기는 회전을 많이 사용하는 게 조금은 불리하죠.
밖으로 대회전 갑니다. 됐어요. 더인종 이적구를 향해 들어갑니다. 4연속 득점. 아, 허정환 선수가 확실하게 전반전 자네티의 뒤쪽 공을 받고 있음에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네티 선수의 호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집중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상하에 집중을 잘하는 모습이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스트로크. 5연속 득점을 향해 득점! 이렇게 되면 마티논 타스데미르가 이제 4점 남았거든요. 네. 허정환 선수와 68점 차 17개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마무리 되더라도 100점이 넘거든요. 후반전에. 예.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허정환의 득점 행진. 앞선 이닝 8득점, 그리고 이번 이닝도 6점 붙여갑니다. 2위 자네티 선수도 39점까지 떨어진 가운데 허정환의 독주가 이어집니다. 자, 절묘하게 빠져나왔어요. 리버스 엔드까지 올라올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었습니다. 네.